전 랜드. 우리 친구들 1과 2과에서 집에 대하여 잘 배웠나요? 1과에서는 가족, 태어난 집에 대하여, 2과에서는 교회, 함께하는 집에 대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3과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3과 천국은 영원히 누리는 집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들은 빨주노초 파랑보 알록달록한 무지개 다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는 커다란 흰 구름이 가득가득한 하늘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 맨 끝장을 열어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에서는 천국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나 가까운 중국, 일본, 저 멀리에 있는 이스라엘 등 국가를 이루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영원히 누리는 집이고 그 집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전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요. 성경에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석을 발견하고는 그 보석을 갖기 위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석이 있는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발견한 보석을 밭에 몰래 감추어 놓고는 그 밭을 몽땅 샀다고 말해요. 이 말은 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보석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해요. 천국은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수많은 보석들로 꾸며진 블링블링 빛나는 천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 주셔서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아픈 사람도 고통받는 사람도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도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은 영원히 사는 집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질문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전도사님 혹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흰색 옷만 입고 매일 예배만 드려야 하나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부모님과 친구들을 알아보지 못하나요? 또는 맛있는 치킨이나 피자를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록달록 다양한 색으로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서로 인사하고 얘기하고 함께 나누며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치킨이나 피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맛있는 귀한 음식들로 우리는 배부르게 먹을 거예요. 천국이 재미없고 심심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멋진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 기도 중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친구, 내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집, 그 집에서 우리 모두 만나길 소망해요. 안녕!